보이스턴 다이내믹스 네. 인수한 것은 그 현대자동차에게도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 이제는 금융의 혁신을 주도하는 핀텍 기업을 봐야 하고 인공지능이 가장 뚜렷하고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대출 시장. 그럼 이번엔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워낙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그거 외에 새로운 어떤 성장주에는 네.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네.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좀 네. 알려주시죠.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진짜 성장주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라고 저는 그냥 혼자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금융을 추천드릴 거예요. 이게 혁신이 금융에서도 일어났 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상당히 설명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로보틱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제 화면을 봐주시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알려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이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은 영어로 싱귤래리티고 싱귤래리티는 몇 년 전에 아주 유행어였었죠. 그렇죠. 그 대학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약 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중에서 그 강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금 그 세계는 아직 못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강인공지능 상황이 되면 오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 공상과학 영화에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들. 거기엔 그 상황이 특이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들 전부 특이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죠. 예, 저희는 지금 오늘은 로봇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로봇은 그 구글의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8개 로봇 회사를 사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사면서 4억 달러에 사면서 처음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로보틱스를 꿈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에게 팝니다. 예, 2017년쯤에. 예, 그러면 뭔가는 실망했거나. 그렇지. 뭔가 답이 없으니까 팔았겠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손정희는 어떤 사람이 2017년도에 비전 펀드를 만들 때 뭐라고 얘기냐면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셋째도 AI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정의선한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또 팝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도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에 아직 멀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정의선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대로 주인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싱귤래리티의 지점에 이르는 인공지능만 우리가 혁신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 이전 단계라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돈을 버는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 달에는 로봇이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 관련된 사업이 얼만큼 좋아지고 있냐를 말할 때 이것부터 말해야 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을 제조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다 만들려는 여러 그렇죠.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5년간 이렇게 혁신 경쟁법이라는 걸 아예 내놨죠.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오른쪽에 중국도 그의 질세라 중국 내에다가 밸류체인을 완성하려는 발표를 했고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내부의 자인의 나라의 밸류체인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인건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건비를 해결하는 문제는 로보틱스, RPA라 그래서 자동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해결인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잘 화면이 안 보이시는데 키엔스입니다. 키엔스는 키엔스는 일본 기업인데요. 이 키엔스 로봇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 이 로봇 기업이 일본 시가총액의 2위를 달성했어요. 아 그래요? 예, 소니를 누르고 2위에 올라간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로봇 회사가 시가총액 2위에 간다는 거. 일본은 굉장한 경제 규모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건 획기적인 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크, 캐시우드가 사고 있는 두 개의 대표 펀드에서 ETF에서 6위쯤 가는 코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일본의 기계 회사지만 사실 로봇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크가 사고 있는 로봇 ETF, 아크큐라는 거기에서도 이 코마츠는 열심히 사고 있는 주식인 거죠. 이런 것처럼 혁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로봇 회사를 사기 시작했고 그게 심지어는 일본의 시가총액 2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밑에 차트 보시면 일본과 중국의 산업용 로봇 산업은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그래프가 우상향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상당 부분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말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로봇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률이 엄청나게 예, 갱신되고 있는데 17% 성장을 예상했을 경우 이 로봇의 그런 판매 대수는 저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특히 어디가 주도하느냐? 인건비가 높은 국가가 주도한다. 그렇죠. 예. 사람을 계속 쓰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들이 예, 놀랍게도 가장 빠르게 예, 그 갱신해 나가는 쪽에 들고 하고 사실 로봇 강국은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 5개가 일본에 있어요. 아. 아까 제가 키엔스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야스카와 그다음에 환학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독일도 강국입니다. 독일의 그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 쿠카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 중에 하나인 쿠카를 중국의 메이디라는 가전제품 회사가 사서 중국 로봇 산업의 중심이 됐죠. 예, 이런 M&A들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봤을 때는 예,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늙어가는 그런 글로벌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걸 제가 넣어놓은 건데 결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UN 통계로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 아프리카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25%가 고령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일하는 인구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줄 거다. 보시면 피크 아웃 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게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분도 참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고령화 가져오는 문제는 국가별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의료비 지출. 일본의 최대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도 예, 별로 자유롭지 않은 의료비 지출 엄청나게 예, 가고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게 뭐냐면 치매만 봐도 유병률이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는다. 예. 그래요? 예, 이게 실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제가 지노믹 관련된 유전자 관련돼서 치매 치료제가 최근에 통과되면서 아주 쇼크를 일으켰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부양, 그러니까 생산해야 될 사람이 집안에 있는 노인을 부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네. 그 뭐죠? 그 현대에서 아까 그 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인수한 것은 그 현대자동차에게도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요인 요소라고 봐야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현대는 UAM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개 그 일본 로봇 회사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은 관절 꺾는 그렇지. 거 이거 하나가 이게 하모닉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이거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처럼 하는 건데 계단 올라가는 거. 배달을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아직까지. 이제 도슨 다이나믹스가 계단 올라가는 거 만들어냈고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잘하는 거를 로봇은 못하고 인간이 못하는 걸 로봇이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싱귤래리티가 되지 않아도 인간이 맡길 일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제대로 로봇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네. 그런 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 예. 사실 금융은 혁신과는 좀 멀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뭐 카카오뱅크를 핀테크 기업, 네. 뭐 금융의 혁신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왜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실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는 이 금융혁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보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따라했지만은 미국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릴 때 최근에 어펌 홀딩스라는 회사가 아주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할 때 98% 폭등하더니 최근에 보시면 아마존하고 손잡았다는 이름으로 그날 30% 넘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34%가 폭등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주가 이겁니다. 이 어펌 홀딩스가 상장할 때 이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가더니 최근에 뻥뻥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가냐라고 하면 BNPL 때문이라는 거죠. BNPL이 뭐냐면 Buy Now, Pay Later. 지금 외상 거래죠, 뭐. 그렇죠. 저희는 카드로 늘 하고 있는 거래지만 그렇죠. 미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게 전부 다 BNPL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거대 회사들에게 인수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했을 때 혁신 때문입니다. 혁신이 여행에서 왔을 때 익스피디아나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출판에서 혁신이 일어났을 때 이런 회사들, 아마존, 킨들 같은 것들이 생겼고 음악의 혁신은 조금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영화의 혁신은 넷플릭스지만 금융에도 특히 대출에 혁신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라고 하면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때 은행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드 프랭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미국에는 신용 그 평가를 파이코라는 스코어로 합니다. 은행을 규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파이코 스코어가 600점 이상이 안 되면은 카드도 못 만들고 은행 거래도 못 하도록. 최저 신용 등급이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5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제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서 이제 외국에서 학교 다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못 만들었다 카드. 예, 예.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금융 위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50%는 당장 돈을 써야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 IT 기업이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랜딩 컴퍼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 심사를 하면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신용평가 점수 뻔히 다 아시죠? 보시면 월급을 잃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담보를 잡을 게 있느냐, 뭐 이런 걸 보지만 IT 회사들이 보는 대출 심사는 좀 다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해주면 자기 신용 정보를 그 회사가 금융회사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보냐면 이 사람이 지나간 10년 동안 수도세 납부 실적까지 봅니다. 철저하게 보네. 네. 그 대신 금융회사를 거래하지 않았어도 그런 걸 어긴 적이 없. 이런 실적들을 가져다가 당신은 얼마까지 몇 프로에 쓸 수 있다는 걸 7분 만에 결론 내려줘요. 빨리 결정 내려주네. 그렇죠. 그게 제가 지금 시작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 많은 데이터를 쫙 다 끌어들여서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신용 그 기준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나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엔티파이낸셜입니다. 중국에. 예. 그렇죠. 중국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은행들이 손 놓게 만들었던 예. 이 혁신이 미국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은행의 위기가 금융의 우버 모멘트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버 모멘트는 뭐냐면 공유라는 그런 혁신 시스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출 기업들이, IT 대출 기업들이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대출 플랫폼에 글로벌 IB나 기관 투자가가 투자하는 시장까지 됐고, 사실 골드만삭스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 자회사를? 네, 마커스라고. 예. 네. 그래서 아예 대출회사를, IT 대출회사를 만들 정도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면에서 핀텍 랜딩 관련된 회사만 해도 소상공인 대출, 학자금 대출, 뭐 P2P, 담보 대출 저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저거 몇 년 전 숫자인데 엄청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핀텍 대출 시장의 생태계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은행주를 투자하던 시대는 좀 이제 지난 거죠. 이제는 금융의 혁신을 주도하는 핀텍 기업을 봐야 하고 특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인공지능이 가장 뚜렷하고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대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BNPL처럼 대출 관련된 기업 특별히 이제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실 텐데 소파이라고 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탠포드인 걸로 기억나는데 자기 대학교 선배들에게 대학교를 지금 다니는 학생들의 그 학자금 대출을 주게 한 거죠. 그래서 200명한테 받은 돈으로 100명에게 대출을 줬던가 처음 시작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뭐 부도율 없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면 직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자격증을 하나 따면 자기 직업 관련해서 따면은 대출 금리를 낮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커나간 기업 중에 소파이라고 있는데 소파이? 얘네가 예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BNPL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금융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ETF에도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핀텍 회사만. 핀텍 회사만. 예, 저희 같으면 이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행은 안 사지만 핀텍은 일찍부터 샀고요. 예, 그중에 뭐 당연히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의 기능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장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좀 그 리스크로 부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번에 알리바바 페이 에서도 엔트파이낸셜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 그리고 그 엔트파이낸셜처럼 이게 은행이냐 금융이냐 아니면 IT냐 이거에서 이제 금융으로 판정받으면서 이제 똑같은 규제를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점점 커질수록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규제에 맞습니다. 대한 이슈가. 지금 제가 미국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그런 역사들 속에서 그거를 피하는 부분들을 계속 실현해 온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예를 들면 한국으로 보면 네이버는 카카오처럼 이번에 당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이미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왔고 포기할 건 포기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본 면에 있어서 사실 카카오가 훨씬 큰데 카카오는 뭐냐 공격적으로 다 진출했으니까. 그렇지. 네이버는 영리하게 안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앞에서 그 독점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계속 투쟁하면서 배워왔고 준비해왔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사 담당하는 팀장이 그 변호사 대장이었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의장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독점 대응이에요.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도 아마 돈을 들여서 독점과 싸우는 독점 규제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내부를 자꾸 이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출할 기업과 진출할 분야와 아닌 분야를 계속 분석하고 예, 그런 일들은 스스로 자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텍도 저희가 규제 독점에 의해서 계속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성장을 해낼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번 2분기 성적에서도 마찬가지 3분기도 곧 나오는데 빅텍의 그 EPS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과는 뭐 존재감을 분명하게 증명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리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있는 연준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